안녕하세요. 한스키친입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바삭한 해물 파전을 만들겠습니다. 재료 설명할까요? 해물 100g. 해물은 집에 있는 걸 했습니다. 불하고 꼬막 까가지고 꼬막. 그 냉동 새우. 근데 오징어도 있으면 좋은데 오징어는 저는 뺐습니다. 쪽박 100g. 근데 저희가 농사져가지고 뽑아다가 오늘 깨끗이 다듬었습니다. 당근 50g, 계란 하나, 후추 한 꼬집, 반죽물은 부침가루 2컵, 물 2컵, 울금 건강을 위해서 작은 술로 한 스푼, 간장, 진간장 3큰술, 올리고당 2큰술, 식초 2큰술, 통깨 작은 큰술로 1큰술. 파전을 찍어 먹으려면 소스를 만들어야죠. 진간장 3스푼, 올리고당 2스푼, 식초 2스푼, 통깨 작은 걸로 1스푼 젓어주세요. 섞어주세요. 소스는 완성입니다. 반죽물을 만들어야지요. 이 컵으로 종이컵 2컵 부침가루지죠? 2컵 정도면 돼요. 물 2컵 정도. 올곰 작은 술로 한 스푼. 이거는 건강에 위해서 넣었어요. 그러면은 젓어주세요. 아유, 반죽이 참 잘 됐네요. 반죽물이 마지막에 됐습니다. 예, 보세요. 이제 파전을 하려면은 쪽파를 썰어 주셔야 되죠. 저는 반을 자를 거예요. 이제 통으로 해도 괜찮지만은 저는 이제 먹기 편하기 위해서는 반을 자를 거예요. 이렇게 당근을 채 썰어 주실 거예요. 먼저 불을 켜주시고 기름을 한번 둘러주세요. 그러면은 닭을 달궈줄 때까지 어느 정도 달궈졌으면은 하목자를 펴주세요. 반죽물을 펴주세요. 좀 불을 약하게 켜주시고 그러면 쪽파를 얹어주세요. 그 위에 또 살짝 반죽물을 펴주세요. 약한 불로 지져주세요.
그 다음에는 해물을 모조리 이렇게 얹어주세요. 해물이 많이 들어가면 맛있습니다. 그러면 당근을 이렇게 모양 있게 이제 살짝 뿌려주세요. 얹어주세요. 기름을 한번 더 줄여주세요. 기름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야지 맛있습니다. 약한 불로 센 불에만 타니까는 약한 불로 이렇게 지져주세요. 계란을 하나를 깨가지고 가운데에다가 이거 펴주세요. 풀어서 이렇게 쭉 얹어줘도 되는데 저는 계란을 한가운데 깨트려가지고 지직개로 이렇게 펴가릅니다. 그러면은 한번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눌러 주세요. 기름을 또 한번 넣어 주세요. 불려주세요. 이렇게만 한번 또 뒤집어 줄까요? 잘 됐죠? 비가 오는 생각나는 바삭한 파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막걸리가 생각이 납니다. 너무 맛있어요. 한번 찍어 먹어볼까요?